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의 72%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영화를 본다고 답할 정도로 영화 감상은 보편적인 취미 생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영화관은 아직도 높은 벽인데요. 개선되곤 있지만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청각장애인 방현옥 씨는 한국 영화에 관심이 많지만 자막이 없어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영화관에서 자막 있는 한국 영화를 상영할 때면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드라마 집에서는 아무래도 자막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화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이렇게 영화를 상영해.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이 들어간 영화는 도내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상영됩니다. 그나마 원주, 춘천, 강릉 등 12개 지역을 순회하기 때문에 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최근 영화 배급사들과 함께 한글 자막 화면 해설 서비스 가치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성 관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문화에 접근하는 통로를 근본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예 법으로 장애인들의 영화 볼 권리를 보장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6년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애인법을 개정했고, 영국은 평등법 2010에 따라 매주 1000회 이상 자막이 있는 영화가 제공됩니다. 국내에선 영화 사업자들이 비용 부담을 호소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값을 낮추지 않으면 누구도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법으로 강제한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이 2년 전 영화관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배급사들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도 7호선 동해망상에서 강릉 옥계 구간은 피서철마다 정체를 겪는 구간입니다. 지난 2011년 확장공사에 착공해 9년 만인 오는 6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망상해수욕장 입구 도로가 시원하게 정비됐습니다. 왕복 2차선이던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됐고 신호체계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단차선이 뭐 2차선으로 늘어나니까 편안하고 운전하기 좋고요. 지금 저쪽 공사하는 게 마무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국도 7호선 동해망상에서 강릉 옥계까지 8.5km 구간의 4차선 확장을 위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 지난 2011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지만 문화재 발굴과 예산 확보 등으로 공사기한이 3년 넘게 미뤄졌습니다. 일부 구간의 마무리 공사를 마친 뒤 차량이 몰리게 될 피서철 이전에는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98%로 오는 6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연장 8.5km 중 현재 5km를 4차선 개통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잔여 구간은 6월달 전 구간 개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망상 옥계 구간 국토 개통과 함께 동해안 자전거길 가운데 유일하게 끊어져 있는 3km 구간도 연결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난달부터 독감 의심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42명으로 7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7살에서 12살 사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건당국은 B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며 갑자기 열이 나거나 호흡기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농철이 시작되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됩니다. 춘천시는 필리핀 바탕가스 주와의 협력으로 외국인 근로자 72명이 오늘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토마토와 오이 등 춘천 지역 40여 농가에 배치돼 오는 7월까지 일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벼작물 재해보험 상품이 판매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농협을 통해 자연재해나 야생동물, 병해충 등으로 인한 벼 피해를 보상하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장 병충해가 예전에 비해 한 종 늘었고 사료용 벼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4,500여 농가가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 활성화 문화 프로젝트로 DMZ 평화이음 토요 콘서트 첫 공연을 오늘 오후 4시 인제군에서 개최했습니다. DMZ 평화이음 토요 콘서트는 문화를 통해 접경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강원도가 처음 시도한 접경지역 재생 문화 프로젝트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인제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접경지역 5개 군에서 주말마다 상설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원도 청년 예술인과 지역 예술인들이 만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이 산불을 막기 위해 불법 소각 단속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입니다. 산림청 인력과 드론 등을 포함한 기동 단속반이 주말에도 편성됩니다. 또 산불에 취약한 마을은 직접 마을을 찾아 산불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릴 계획입니다. 강원FC가 제주 원정 경기에서 3연패 탈출에 도전합니다. 내일 오후 2시 제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19 8라운드 경기에서 강원FC는 제주를 상대로 3연패 탈출을 노립니다. 지난 시즌 강원FC는 제주를 상대로 2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은 현재 2승 1무 4패로 리그 12개 팀 가운데 10위로 처져 있습니다. 군부대 사망사고 진상조사에 접경지역 자치단체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국은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 축제 등에서 군대 의문사 유족의 신고를 받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설립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창군 이래 지금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의문사와 사고사, 병사, 자해 사망 등에 대해 진정을 받아 진실 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이달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 5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춘천시의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선정은 물론 예산 수립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춘천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2021년까지 2년 동안 활동합니다. 춘천시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다음 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이 오는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엽니다. 정선군 도시재생계획은 도시재생 관련 계획과 사업, 프로그램과 지역 자산 등을 조사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정선군은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이 도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을 모레부터 이틀 동안 공모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은 올해는 문학 분야 원로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